메인 요리는 치즈가 듬뿍 들어간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곁들인 선배님표 특제 사과 치즈 피자입니다. 사과 치즈에 치즈의 사과라 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사냥유. 뭐 음식이 됐어요. 치즈만 가지고도 엄청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크림 치즈 넣고 치즈하고 예. 사과하고는 예. 묻지 마라 그거. 아, 그래 묻지 마라 그거. 그럼 잡숴봐. 그렇죠. 피자 먼저 먹자. 맛있을 것 같은데. 예, 피자는 또 이렇게 또 손으로 들고 먹는 맛 아니겠습니까? 사냥육 치즈를 쓰면은 피자 담백해요. 그 약간 사냥육 특유의 약간 그 향긋한 그 향도 있으면서 직접 여기서 짜서 그런지 엄청 신선하고 고소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키우시는 양떼 목장 운영하게 되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옛날 소를 길렀죠. 소를? 네. 구제역이 2011년도쯤 왔었어요. 그때 타격을 받아가지고 네. 숫자를 줄이다가 이 알다시피 초지가 산이잖아. 네. 소는 기르기 힘들어요. 이런 데는 연양이나 사냥양 종류가 좋아요. 몸이 가볍고 산길을 잘 다니는 사사 다니니까. 여기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저처럼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 대구 인근에 네. 애기들하고 네. 애기 어머니들이 네. 양을 보러 와. 오. 오면 이제 먹이도 주고 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또 양인년도 만들고 한 축산 처음 농장이라 우리 목장. 네. 그렇죠. 그럼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한 수입 입장료하고 뭐 체험료 한 2억 5천 정도 하고 사냥류 그다음에 치즈 피자 다 해가지고. 그게 한 1년에 한 5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자파 좀 파는 거 한 2천 원. 이야, 아니 이게 좀 수익 얘기 나오니까 약간 좀 선배님 자세가 좀 거만해지신 것 같아요. 조금 모자라요. 아, 좀 모자라요. 아직도 헝그리예요. 네. 배고파요.